포항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실물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전문가들은 철강 산업 다변화 등 구조 개편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올 들어 포항 경기가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까지 포항 세관을 통한 수출이 14.9% 증가했고 수입은 36.1% 늘었습니다. 포항 철강공단의 생산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4% 늘었고 수출은 20.9% 상승해 넉 달 연속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철강업체들의 수출이 소폭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 금액이 오른 것으로 현실적으로 아직 완전한 회복세라고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상 포항 지역 경기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업들은 실물 경제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 건 지속적인 사실이고요. 좀 특별법이라도 제정해가지고 지역 그 철강 관리 공단이나 포항 안내 기업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신소재나 가속기 기반 신산업 육성 등 철강산업 다변화와 4차 산업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철강 개조, 스마트 공정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철강 스마트 공장 도입 이런 것들이 크게는 철강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있어서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함께 이와 연계한 중장기 위기 극복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